맛있다. 얘는 언제 불렀고 저것들은 어디서 나타난 거냐? 가은이는 내가 전화. 얘는 나도 몰라. 맛있지? 맛있어. 내가 사줄게. 선배님, 그거 얼마예요? 3,000원. 아. 여기요. 감사합니다. 자. 빨리 하면, 선배님, 됐어요. 괜찮아요. 네. 말이나 똑바로 해, 찐따 새끼야. 아, 왜 그래? 이거 카페 범인 몽타주를 올려야 하는데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그런. 형님 바쁘시다. 장중엔 전화하지 말랬지. 나 오전에만 300 날렸다. 복구 좀 해주라. 직장까지 있는 놈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사냐? 야, 씨. 계약직 파리 목숨인 거 몰라서 그러냐? 나 이 돈 우리 엄마 칠순잔치 한 돈으로 박은 거란 말이야, 새끼야. 칠순잔치를 김밥 천국에서 할 수는 없잖냐고. 오메가 정보통신. 그거 100% 작전주야. 근데 대한민국에 작전주 아닌 게 어딨냐? 그래, 작전주 찍는 거야 아무나 하지. 이 문제는 사고 파는 타이밍 아니겠냐? 답은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야, 지금 사서 장 끝날 때 무조건 던져. 또 욕심내다 깡통 차지 말고, 이 새끼야. 근데 이거 확실한 거지? 못 믿겼으면 말든가. 아싸, 아싸, 아싸. 현수야, 완전 고맙다. 오메가. 야. 너 또 떠벌리지 말고 혼자만 먹어. 혼자 다 먹을 거야, 끊어. 아, 이런 귀지 같은 새끼를 만나. 확실한 정보 떴어. 어? 오메가 정보 통신. 바빠서 끊어. 응, 끊어. 어? 우리 처남이 이번에 또 고급 정보를 알려줬네. 오메가? 자식아. 자. 야, 지금 가서. 확실한 정보 떴다잉. 작전? 어? 나야. 야. 언제 풀어? 응, 오메가 정보 다 던져. 오메가? 오메가? 작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중앙정보부장과 오이라 일본 외상 사이의 밀약이 정치자금 수수에 흑막을 내세워 있다고 주장하는 야당 측의 무료 외교 반대 강연회가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63동 지회 학생들은 김오이라 메모를 즉시 백지화하라, 결선 회담을 중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수백 장의 비라를 뿌리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주범인 박창학은 떳떳하게 돌아다니고 쏜 놈 두 놈만 마지못해 잡아들였지만 그놈들도 곧 석방될 거래. 내가 좀 알아봤는데 건달들 사이에서는 최태용이가 의리가 있으니까 석방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박창학을 죽일 거야? 누나의 장래가 딱해서 그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자식까지 둔 가장이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할 리가 없어. 똥물에서 노는 놈들끼리 의리 의리하니까 그런 거지 뭐. 너 취했냐? 너 매형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러다가 회사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 씨발 회장 술값하고 도박으로 날린 돈이 우리 회사 1년 경비보다 더 들고, 어? 아이 그 몸 해가지고 뻔질나게 외국 들락거리면서 기진면들 환심 산다고 명품이랑 명품은 죄다 들고 와서 그게 그지 같은 년들한테 펑펑 뿌려대고. 야, 형은 이게 안 되지 않냐 이게. 혹시나 될까 해서 눈물 겪게 노력하는 거야. 양해. 양해는 니 김이 씨.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넘는다더니
씨가 총 맞아가지고 유명해진 주제에 뭐 대단한 존재 있냐 착각하고 행세하는 꼴 나 더는 못 봐주겠다. 야, 태웅아 너 회사 따로 차리면 안 되겠냐? 저 전화 왔는데요.